오, 미끄럽다. 아우, 죽겠다. 아, 이제 안 되겠다. 아, 신어야 되겠다. 이 얼으면 저것이 이렇게 이런 거 안 신고 까불다가 이렇게 구부러져요. 아이젠을 꼭 착용해야 돼요. 안전을 위해서. 아이젠을 착용했습니다. 이게 이 얼음 낚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젠도 신고, 그 다음에 구명조끼 좀 힘드시지만 구명조끼로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얼음이 혹시나 많이 한 불이 사고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저것이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는 게 좋습니다. 네. 아침 저녁으로는 좀 되는데. 네. 한낮에는 안 돼요. 아, 한낮에는? 네. 4시 넘어야. 아, 4시 넘어야. 네, 4시 넘어야. 아. 딩어가 나올 때 되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올 때 되면 네. 진짜 안 나온다. 그 집게 잡은 사람들은 여기 저 이야기 들었는데 한 사람이 100마리 잡았대요. 하실 때 이게 손을 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차고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됩니다. 얼음 구멍도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크게 뚫어 놓으면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애들도 이렇게 뭐 스케이트도 타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빠지면 큰일 나요. 그래서 한 보통 한 20cm 이하 정도, 지름 20cm 이하 정도만 파면 딱 좋습니다. 그래도 얼음이 지금 한 20cm 정도 얼음이 얼었어요. 얼었는데 남이 이렇게 딱 파놓은 자리 쉽잖아요. 이제 미끼를 끼고 으차. 요즘은 빙어 미끼가 이렇게 캐논이 딱 나와요. 참 좋죠. 이거는 이 구더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더기가 아니고, 구더기는 구더기인데 그 낚시를 위해서 키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럽다는 생각하면 하시면 안 돼요. 깨끗해요. 이 구더기. 이 구더기는 깨끗합니다. 빙어가 이렇게 가지채비로 이렇게 돼가 나와요.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요 빙어채비를 사셔 갖고 그냥 요 원줄에 묶고 그냥 미끼 낑기고 이렇게 싹 내려오면 됩니다. 자, 들어가세요. 슝. 됐어요. 아!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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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바닷권에서 무네. 응? 자, 잡았습니다. 아, 이쁘다. 반짝반짝. 아, 이쁘다. 이제부터 이제 수심증을 찾았기 때문에 저 이제 빙어 이제 많이 잡게 생겼습니다. 자, 또 한 마리 물어주세요. 자, 자, 잡혔어요. 아싸싸. 자, 맞죠? 맞죠? 지금 왔을 때 빨리 잡아야 돼. 왔을 때, 왔을 때, 왔을 때, 왔을 때. 넣자 말자, 넣자 말자. 봐봐요, 봐봐요. 내 말 맞죠? 찌터는 거 봐, 찌터, 찌움직, 찌터진 거 봐, 찌, 찌, 찌터진 거 봐, 찌. 잡혔어. 야, 잡혔어. 여기요, 지금 활성도가 지금 안 좋아서 그런지 깜빡깜빡할 때 그냥 착 챙기니까 잡혀요. 좀 그래서 지금 이만큼 잡았어요. 나옵니다, 나옵니다, 나옵니다. 아싸. 자, 오늘의 포인트, 깜빡하면 챔질한다. 한 마리, 두 마리. 자,
자, 동장군의 그 위세에 버금가는 빙의 손맛 진하게 보고 갑니다. 겨울 낚시 최고의 낚시 묘미 빙어 낚시 힐링을 하고 갑니다. 아 좋다. 이야 멋있다. 야, 진짜.